정말로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전두환입니다. 저는 이승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어제 이승만 얘기 많던데 저는 오늘 4.3 제주 추념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모 무슨 여당 무슨 위원장은 안 왔더군요. 거기다가 제주 4.3 사건을 폄훼하는 발언한 사람 벌주거나 징계하기는 그냥 공천장 조서가 출마시키는 당이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좀 아쉽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이승만 농지개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확 바꾼 거는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침공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을 다 안심시켜 놓고 자기는 대전으로 도망갔는데 사실은 대구까지 도망을 갔다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각하 대전까지 되돌아갑시다. 그래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나 지금 서울인데 서울을 사수하고 내일 아침에는 평양으로 내일 저녁에는 의주에서 그리고 깔끔하게 다시 북진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울을 사수합시다 이러고는 자기는 대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서울 사람들이 인민군이 막 몰려내려오니까 한강 철교 건너서 다리가 그때 그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건너고 피난 가는데 그걸 폭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해요. 인민군 탱크가 거기 밀고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리를 끊었으니까. 다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서울에 남아있던 서울 시민들이 인민군이 총으로 시켜서 야 땅 팔아 이거 옮겨라 이거 짐 져서 날라라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다시 수복한 다음에 인민군에 부역했다고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게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그 적진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한 거를 부역행위했다고 죽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중에 또 일부가 제주 4.3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막 너무 많이 샜는데 전두환 제가 어쨌든 경험한 사람으로는 가장 나쁜 정치인, 가장 부정의한 일을 저지른 이 국민의힘의 전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자가 얼마나 부정의했습니까? 자기 좀 영화롭게 살아보겠다고, 권력, 권세 누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가 산 칼도 아니고, 국민이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지키라고 주었던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가장 부정의한 자죠. 권력을 총칼을 그 주인에게 겨냥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정의사회 구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정의란 말을 잘 안 써요. 왠지 가짜 같아서. 정의란 단어를 오염시킨 자가 전두환인데 지금 그 자도 그 전두환도 국민을 나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존중하는 척 했어요. 눈치 보는 척 했습니다. 사면을 하더라도 균형을 맞췄어요. 봐주더라도 수사를 해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내가 하는데 어쩔래? 야, 너 사면, 너 바로 출마해. 출마시킵니다. 강서구청장 그렇게 했죠.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바로 사면해가지고 재판 다 하나마나 무효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면, 우리 편만 사면해, 그냥. 그래서 이번에 다 출마시키잖아요. 수사,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은 절대 못 끄들어. 특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맨날 노래를 부르더니 과감하게 특검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지요. 어떻게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을 하찮은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을 왕의 지위로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왕, 통치자,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국민 주권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거나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너희는 우리가 잠시 고용한 일꾼이다. 너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실력으로 딴 것도 아니다. 잠시 맡긴 우리의 것이다.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